모든 것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이 무유정법이라 법이 정한 법이 없고 마음먹은 대로 법이 된다. 그래서 마음이 정법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화의관산다별경이요. 화가의 눈으로, 화가의 입장에서 경치를 바라다 보니까 그림 그릴 곳이 많아. 좋은 경치가 많고. 그 다음에, 선심으로 도수 진생어라. 살생을 하지 않는 도 닦는 스님의 마음으로 물을 건너니까 다 사람국이다. 그거 해조하는 사람은 해로 보이는 거라. 그러나 다 사람 고기다 이거라.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르다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 그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물건은 아름다움도 있고 아름답지 못함도 있고 추한 것도 있고 하지만 그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추한 것도 비추고 아름다운 것도 다 비춰줘요. 비춰지지만은 거울 자체에는 물들지 않는 거라. 추한 게 비친다 해서 거울, 추한 것이 거울에 찍히나 이거라. 그래서 마음이란 것은 그렇게 거울과 같이 모든 사물을 다 비춰도 빛일 뿐이지 그게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여연화 불착수라 그럽니다. 연꽃이 물 속에 있어도 물이 안 묻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꽃을 갖다가 불교에서 상당히 상징적으로 연화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물 속에 있어도 물이 안 묻어요. 물방울이 또르르 구부러지고 꼬부러지고 이러거든. 그래서 진세에, 띠끌 세상에, 사바 세상에 연처럼 물에 있고 진흙에 뿌리를 박아가 있어도 물이 안 묻듯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바세계고 진세고 고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게 물들지 않는 것이 뭐냐? 출격장부라 그러거든. 격을 뛰어넘은 장부라. 그래서 아무리 풍파가 심하고 하더라도 그게 끄달리지 않는 것을 그 마음을 닦는 것이 우리 불교의 소임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84,000 법문으로 구구절절하게 다 일러놨어요. 일러놨는데 중생은 근기가 다 달라가지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바른 말 해도 고지 안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중생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은 설법을 했습니다. 84,000, 한 가지, 한마디로 해도 되는데 왜 84,000 여러 가지로 법문을 했느냐, 이게. 그것은 중생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기에 맞추려고 여러 가지 말을 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한마디로 다할수 있는 문제거든. 부처님이 한마디에 다 못해서 못한 것이 아니고 중생들에게 알아듣기 위해서 고구정령하게 낱낱이 일러드린다고 한 것이 84,000 법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고지 안 알아듣고 잘 실행을 안 하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네. 나중에 가서 아여 양이하야 나는 양이와 같아서 지병설약하노니 병을 알아서 약을 준다 이거예요. 그 의사가 치료를 해가 보니까
눈이 아픈 사람이거든. 눈 아픈 약을 주고. 배 아프니까 배 아픈 약을 줬다 이거라. 그런데 옆에서 다리 아픈 사람이 와 나는 그 저 약 안 주나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거라. 그래서 중생 근기에 따라서 다 약을 베풀었다 이거라. 지병설약하노니 병을 알아서 약을 주노니 복여불복은 비이구야라. 복용하고 복용하지 않는 것은 의사의 허물입니까? 환자의 허물입니까? 예, 그러니까 중생들은 다 환자라. 환자인데 부처님 말씀 잘 안 드러나 놓고 자꾸 원망하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알겠습니까? 이제 요 오늘 참석한 사람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한 분들은 내가 볼 때는 뭐 국회의원 뭐 이런 계급적 차별도 많고 하지만은 그런 차별이 없이 다 동등한 불자다 이겁니다. 오늘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심을 돈독히 가지고 실행을 여실히 하게 되면은 그것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거든요. 그래서 역대 불교의 부처님 이후로 명안조사들이 많이 출생하고 많이 교화를 많이 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불자라 그러거든. 제가 불자. 여러분은 제가 불자지요? 네. 아닙니까? 아닙니까? 제가 불자지요? 네. 그래서 이제 삭발을 하고 입산을 한 거는 스님이고 마을에서 이제 불교를 믿고 도를 닦는 사람들은 제가 불자다 이거거든요. 제가 불자의 대표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인도의 유마거사라는 분이 대단한 견성선물도 하고 중생교화도 하고 이런 훌륭한 유마거사가 있고 중국에는 방거사라는 분이 또 그런 분이고 우리나라에는 고대로 부설거사가 또 그런 분이고 우리나라 현대의 꼭 대표라고 이름 짓기는 못하지만은 역사적인 현대의 거사는 누구겠습니까? 주호영 거사입니다. 주호영 거사 이리 와요. 에? 이랬어요. 주호영은 국회의원이고 국회 정각회장이고 또 국회 여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거사로 그래서 역대 유마거사와 방거사와 부설거사와 현대에 와서 조영 거사다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박수 한 번 더 칩시다.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전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이때까지 활동하고 이때까지 쭉 한 거를 불교계에서는 다 아시는데 불교계 아닌 분들도 이제 국회에도 불자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시민들에게도 왜 이제 주호영 거사는 불교만 잘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바세계의 부처님 법을 배워서 그것을 사바세계에서 실행하는 적용하는 그런 현대적인 보살 행을 하고 있다 이거라. 어디에 불사락하면은 아낌없이 밤중에도 자다가도 성의를 다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불교계만 오늘 정각회 회장이지만은 앞으로 우리 민족의 보살행을 하시고 계시지만은 더욱더 보살행을 잘 하시소 하는 박수 또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 정말 나는 국회의장님이 또 맞이해서 국회 의사당 본회의장에도 들어가보고 쭉 다 다녀봤습니다. 역대로 불교계뿐 아니고 종교계 대표가 그 들어간 건 처음이랍니다. 처음이고 또 국회 정각회에 또 현직 총정이 나온 것도 저번에 처음이랍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의장실에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농담 겸 진담 겸이지만은 이 이번에 조계종 총정을 잘못 뽑았다 이렇게 했거든. 왜 그러냐면 훌륭한 도인을 뽑아야 되는데 이 총정신님은 뭐 여러 가지라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이래서 그러는 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뒤집어 보면은 그 번뇌 망상에 쫓긴다고 볼 수도 있고 뒤집어 보면은 또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손등이고 이렇게 보면 손바닥이듯이 혁범성성이라 범부를 기획해가지고 성인이 되거든요. 성인이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범부가 저 성인이 됩니다. 성인으로 성인이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미가 있죠. 매미. 매미가 매미 새끼를 낳아 매미가 됩니까? 예? 안 그렇지요? 곤충에 대해서 좀 안 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때까지는 성파스님이 종정 자격이나 제목으로 활동하지 않냐고 무슨 온갖 거 이것저것 다 하고 이래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이래가 있는 걸 이렇게 디비느냐 못 디비느냐 여러분 손에 달렸다 이거라. 여러분 이래 놔둘 겁니까? 이렇게 할 겁니까? 어? 뭐 말을 안 하는 그래서 여러분인들이 이렇게 그냥 두지 않으면은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신심이 춘행망국하고 신심을 일으키게 되면은 봄이 망국을 행하는 것 같다. 그 무슨 말이냐? 신심이 돈독하면은 봄은 제주도에 왔다, 뭐 부산에 왔다, 뭐 무슨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도, 서울 이렇게 봄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 누가 막는다고 해? 여기 남북 철조망이 있어도 그 철조망도 소용없잖아요. 그냥 가쁘잖아요. 그래서 봄은 신심을 일으키면 그와 같이 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 이거라. 어떤 장애라도 장애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이 신심이다 이거라. 그래서 자꾸 자기가 신심이 부족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자꾸 뭐가 와 이래 안 되노 그럼 뭐 잘 되면 조성 다시 못 되면 뭐 탓이라 하듯이 자꾸 부처님 탓이하고 조상 탓이하고 자꾸 탓이하는 거 남 탓이하고 그래서 자기의 신심이 돈독하면은 봄이 망국을 통해서 지나가는 것 같다 이거거든요. 그건 알 수 있지요. 응군기 월인청강이라 군기를 대할 때 군기는 여러 깃털이라 여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깃털이거든. 깃털을 대할 때게 어떻게 하느냐. 달이 일천강에 비치더라 하는 거라. 달은 하나인데 강이 천 개가 있으면 달이 천 개 다 비치고 강이 만 개가 있으면 만 개가 다 달이 다 하나지만은
다 비친다 이거래. 그래서 이것이 공기에 응해가지고 월인천강이라 달이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하면 된다 이거래.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봄이 만국을 통하는 것과 같고 달이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차렸습니까? 못 알아차렸습니까? 언제 알았죠? 이때까지는 몰랐죠? 물론 이때까지도 알았지만은 확실히 몰랐다 이거라요. 확실히 몰란 건 뭐냐? 덜 믿었다 이거라. 그래서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으면은 문제가 해결이 다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요새는 뭐 각 사방 도처에 다 어려움이 많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불씨 일변 한철골이면 그 매화나무가 빼에 사무치는 겨울을 지나지 않고는 어째서 코를 찌르는 향기가 나오겠냐. 그래서 빼에 사무치는 겨울을 얼만지 이기내고 견디내면은 코를 찌르는 향기를 토할 수 있는 것이 매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화를 보고 아, 매화도 저런데 우리도 그런 뼈에 사무치는 아픔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자. 응? 코를 찌르는 한계를 통할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사물을 보고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도 거의 없을기라 하는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국회의원들만 잘못한다 할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다 열심히 해서 다 잘하게 되면은 저런 매화가 그런 추위를 갖다가 견디고 향기를 코를 찌르는 향기를 토할 그런 때가 분명히 옵니다. 오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여기 모인 사람 여러분들만 확고한 신심만 가지면은 우리나라는 안 될 것이 없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예술이 아까 내가 심지어는 종종 잘 못 뽑았다 할 정도로 심취한 것이 뭐냐? 우리나라 문화예술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은 정말 세계에서 이겁니다. 첫째, 오늘 보살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남녀 평등, 여권 신장운동 이거 한 70년 정도 그때부터 서양에서 받아들이가 우리도 여성도 여권 신장운동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620년도에 벌써 세계에서 국가를 정식으로 국가를 형성한 체제를 갖춘 국왕이 여왕이 나온 것이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세 사람이나 나왔어요. 서양의 엘리자베스 뭐 1세, 2세 요번에 그 하지만은 1200년이나 우리가 앞섰습니다. 1200년이나 앞섰다니까. 여성들이 와 가만히 있노? 아이고. 우리 문화가 세계 만방에 그래서 그것뿐 아니고 문화 예술이 종이도 경주불구사에서 나온 무정강 대다라니 경그 종이가 있는데 출판 인쇄가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그때 신라 때 벌써 우리가 종이를 만들어내 가지고 찍고 다 했거든요. 서양의 종이가 13세기부터 종이가 나왔어요. 13세기부터. 우리는 그 신라 때 4세기, 5세기 때
종이 다 만들어냈다니까요. 그리고 출판 인쇄 보자기라 인류의 문화의 촉진제가 되는 것이 출판 문화입니다. 요새는 뭐 핸드폰 이거지만은 출판 인쇄인데 출판 인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라요. 그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문화를 우수한 문화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2조 때 너무나 오랫동안 억불 정책을 해가지고 이 우리의 전통 문화 예술의 우수성을 불교에다가 묶어가지고 불교라 이래가 다 짓밟은 거라. 짓밟고 다 쳐덮었고 오늘날도 그 매장된 흙이 두꺼워가지고 아직도 뚜껑을 못 열고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국회의장님을 만났는데 국회의장도 그런 말 했어요. 우리 한국 문화와 예술은 불교에서 다 많은 노력을 하고 유물도 많고 하니까 정부나 국회에서도 그걸 갖다가 많이 생각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걸 내가 바라는 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나는 종경은 여러 저런 스님들이 총문도 있고 교육원도 있고 뭐 포교원도 있고 각 본사도 있고 스님들이 선방도 있고 다 잘해요.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뭐 행정에 내가 가담하고 이럴 그 이유도 없고 안 해도 되고 이 전통 문화 예술 이거를 위해서 나는 이제 종정의 소임을 전통 문화 예술을 위해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 예술을 전통을 해가 우리 전통을 지킨다 이래가지고 그대로 가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이걸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거든. 그래서 지금 요새 이제 한류에 뭐 세계적으로 히트치는 게 많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오래전부터 전통문화 예술이 있은 그것이 뿌리라 뿌리. 뿌리가 돼가지고 요새 잎이 나오는 거지. 뿌리도 없는데 각종에 어디 잎이 나오나 꽃이 피나 이거라. 그래서 정말 서구에 가서 한번 보세요. 서구에 가서 기독교 문화를 배제하고는 뭐 될 게 없습니다. 예술과 문화를 뭐 말할 게 없습니다. 그 가도 배제하고는. 그렇듯이 우리 한국은 불교 문화를 배제하고는 이야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 점을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글 창제만 하더라도 지금 뭐 왈가왈부 말이 좀 있는데 세종대왕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안 했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어디 뭐 이순신 장군이 거부선을 가지고 뭐 전쟁을 했다 하더라도 이순신 장군이 다 했나 이거라. 수군들이 다 배도 만들고 다. 에? 그 남의 지리도 수군들이 더 잘 알지. 어느 때 어느 바람이 불으면 물살이 어디로 가고 뭐 달고 이거 다 알지. 이순신 장군이 뭐 아산에서 태어나가 양반집에서 뭐 골공부하고 앉은 사람이 물가에 가보다 안 한 사람이 저거 어떻게 아노 이거라. 그렇지만은 이순장이 진두지휘가 이순장군이 했으니까 그걸 안 했다고 칼 건 없는 거라. 그건 뭐 맞지만은 그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 이걸 갖다가 너무 쳐덮어 놔버린 거라. 그래서 우리 주의신께서 이번에 10월 달에 10월 7일입니다.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연구를 학자들에게 의뢰해서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냐 이거 연구하는데 누가 못 알아가나요?
누가 했다 안 했다 그런 말 할 거 없고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떻으며 어떻게 했겠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연구하면은 연구할 게 좀 재미나는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사명대사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은 불교 하려고 사명대사가 어병 일으키고 다 했습니까? 불교 나라 호국 하려고 했는 거라 그렇잖아요. 어병들이 그러면 절 지키려고 애님들 아무리 돌아도 좋다 오늘 절만 지킨다 이래 했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차원에서 이병들이 일어나고 사명대사가 나라를 위해서 했지 꼭 불교만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건 알겠지요? 그게 좀 대답이 시원찮은데. 왜 그러냐? 내가 할 말이 있어 놓으니까 그렇거든. 뒷받침을 잘 해줘야 되는데 성파시님은 한국 전통문화예술을 전통을 지키고 숭상하고 미래 발전시키는 일을 하려 하는데 불교만 위하는 게 아니다 이거. 우리 민족과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해야 될 일을 하려 하는 것이다. 알아주라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지만은 나도 국익에 한몫하려고 작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 대화를 했는데 국회의장님이 상당히 내하고 좀 통하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도 좀 만나고 정부 쪽에서도 만나고 이래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 좀 노력 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분도 조금 생각이 열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 오늘 이 법문은 꼭 법문이라기보다도 뭐 지금 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이 옛날에 이야기를 하나 하겠는데 미꾸라지하고 황새하고요. 황새. 황새 알지요? 해오락이라고도 하고 황새라고 하는데 대기 감염이 심해가지고 물이 자꾸 말라 들어오는데 어느 한 곳에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그 물이 좀 오랫동안 있거든요. 온 겨울에 겨울물이 다 말라 들어가고 웅덩이가 하나 큰 게 있는데 온 또랑이 미꾸라지가 글로 다 몰린 거라. 물이 떨어지니까 물 따라서 자꾸 몰리잖아요. 몰리는데 황새란 놈이 하늘에서 턱 날라와가지고 그 턱 서는 거라. 물에 그 턱 들어서는 거라. 들어서는데 미꾸라지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저기 우리를 잡으러 오는 물건인데 막 이 양 막 이래 있어도 가물어서 말라 죽을 거고 저놈한테 차 미키도 막 죽을 건데 막 단념하고 이제 이래 있는데 아 이 홍새가 빨리 잠못 안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야. 눈물을. 그럼 미꾸라지들이 이제 이거 빨리 잠못 하나 막 우리는 막 조금 더막 괴롭다 이러니까 나는 너희를 잡는 데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나는 말리 창공에 내가 날아갈 수 있는데 너희는 물이 없어가 이어서 죽기 대가 있으니까 너희를 보니까 불쌍하기가 가를 너무 불쌍해서 내가 눈물이 난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 이미 미꾸라지들 생각할 때는 이거 잠못 안 아까본 거라 너무 고맙는 거라 그래가 이제 그래 가더만 이제 좋은 수가 있으니까 내 말 들을래 하니까 아 미꾸라지들이 뭐 들으려고 하지 안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내 밑에 여기 다리에 깃을 물고 털을 깃을 물고 절대로 놓지 마라 놓으면 떨어져서 죽는다 딱 물고 있으면 내가 촤
망경창파에 갖다가 털어놓을 거니까 이건 잘 살 거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막 죽기 살기를 달라붙었어. 붙으니까 황새가 어디로 날아갔겠어요. 저 산마루 위에 큰 나무 밑에 시원한데 거 가서 털어놓고 놀아가면 먹는 거야. 그 물웅덩이에서 그 주물러 가면 그것도 피곤하거든. 다 먹고 나서 또 이제 왔을 때 뭐라고 하겠어. 그 남은 미꾸라지들이 어떻게 했어요. 빨리 또 살려달라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 슬슬 놀면서 다 잡아먹었어요. 황새가. 그래서 도탄에 빠진 사람을 더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이 정치를 말하면 폭군이고 폭정이고 이 뭐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그런 아주 백성들을 갖다가 그렇게 좀 못 살게 구는 그런 역사의 폭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이제 지금 시대는 해당이 안 되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한 그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는 이제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 이제 와서 내가 생각이 나요. 금방 이조 시대 때인데 정성이 과거를 보고 이제 과거에 합격해야 이제 벼슬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계급이 올라가고 이러는데 과거를 보려 하면 학문이 깊어야 되고 시를 잘 지어야 되고 막 이런데 그런 것이 없는 분이 정성이 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임금이 특채를 해가지고 했는데 다른 정성들이 볼 때는 이거 같지 않거든 이거. 저거 좀 무식한데 정성이 되는 거고 우리하고 같이 놀기 싫은 거라. 그 저걸 갖다 하루는 이제 골탕 비가지고 저절로 사퇴하도록 하려고 봄에 남산에 올라가서 시회를 하는 걸 날짜를 잡았어요. 남산에 올라가서 시회를. 시회를 하면은 시를 한 수씩 지가 부르면은 옆에 사람이 이제 적고 또 하는데 적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저거는 시를 못 지으니까 큰 낭패를 당할 끼거든. 그래만 지가 뭐 부끄러워서도 자진 사퇴 안 하겠나 이래가지고 저 사람을 갖다 불러 올 저 뭐 시회를 하자 해가지고 그래 다 공론이 도니까 그래 안 할 수 없이 했거든. 했는데 다른 사람은 이제 시를 탁탁탁탁 이렇게 불러가지는데 떡떡 적고 이랬거든. 그래 그 사람 차례 왔어. 저 사람은 이제 시를 못 짓는 줄 아는가? 아니까. 저 사람은 이제 당할 것이라 이러고 이제 딱 요랑하고 있는데 그래 이제 그 사람 차례 와가지고 이제 부르거든. 내 부를 거니 적어라 이렇게 하거든. 그 시도 못 짓는 사람이 뭐 적어라 하니까 그 적는다 이렇게 하니까 얼커덕 절커덕 등남산 하니 구름만 말 그 뭐 요새 아스팔트도 아니고 그 이제 마차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갈밭에 오니까 얼커덕 덜커덕 한다 이거라. 얼커덕 덜커덕 등남산 하니 남산에 오르니 여기저기 홍하발이라 여기저기 홍하가 꽃이 폈더라. 의문과 진서를 섞어자 하니 의문은 요새 그다음 한글을 의문이라고 하고 진서는 한자거든. 그러니까 한글과 한자를 섞어서 지었다 이거라. 의문 진서를 섞어자 하니 시비하는 자는 내 아들이라 이거거든. 그대로 적으라 하니까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를 못 짓는다 하는 걸 알고 골탕을 먹이려 하고 이렇게 짠줄까지 다 아는 거라. 아는데 그 사람은 시를 못 짓지만은 사리 판단과 실천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임금님은 과거를 통과 안 한 사람을 특채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역량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 어찌 되겠습니까? 결과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안 물러나도 되겠지요. 그만한 역량이 있으면 된다 이거다. 역량이 있으면. 역량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려운 살림살이라도 영양껏 영양을 발휘하시라 이 말이거든요. 그 뭐 이야기 더 해봐야 그렇고 나는 자 그래서 경전 강의 같은 그런 것을 이런 자리에서는 잘 안 합니다. 내가 경전 강의는 막 여러분들이 막 다 보면 알고 요새는 우리보다 더 법문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 지루하고 하니까 이런 막 농담 같은 그런 이야기 그런 걸 하는데 이야기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토끼하고 여우하고 거북이하고 셋이서 이제 어디를 가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길도 멀고 배도 고프고 이래서 배고파 흙이 나가 죽을 지인데 더 못 갈 것 같거든. 그런데 마침 떡반티를 이고 가는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그래 배고프다 하니까 그럼 너가 먹으라 하거든. 그래 먹는데 우리가 나이 순서대로 하자 이렇게 했거든. 그리고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북이가 먼저 네가 나이 몇 살이냐 하니까 나는 동방석이 삼천갑자 동방석이 나이보다 내가 많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삼천갑자 동방석이보다 나이 많으니까 뭐 더 이상 나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우가 이제 할 차례인데 여우가 뭐라고 하는 게 그걸 가지고 말하느냐. 나는 천지 개벽할 때 났다 이렇게 하거든. 그렇게 천지 개벽할 때 나왔으니까 삼천갑자 동방석이보다 더 나이 많은 거라. 나머지 하나 남았거든.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삼천갑자 동방석이보다 나이 많고 천지 개벽할 때 났으니까 그보다 더 나이 많은 거 누구겠습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할까요? 네. 맞다. 그때 내 봤다. 얼마 천지 개벽할 때 났다 하는 그 말을 갖다가 맞다. 그때 내 봤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재담 같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재치라고 볼 수도 있고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라고 볼 수 있는데 지혜가 우리 스님들처럼 지혜를 많이 닦은 사람들은 어느 때 어느 장면에 어떻게 뭐가 나타나더라도 그게 순발력 있게 나오는 거라. 마치 운동선수가 유도를 8단, 9단이라 했다 이거라. 불시, 불이불각 중에 뭐 자빠질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은 내동댕이 치는데 이 사람은 덜 다치는 거라. 그러니 기본기가 있어서 그래. 기본으로 단련된 그런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라도 그게 나타나거든. 그리고 우리 스님들은 보기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것같이 보이지만은 기본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염불을 하고 참선을 하고 오랫동안 이 닦은 게이기 때문에 보기에는 뭐 보통 사람 같아도 어떨 때는 그런 지혜가 나온다 이거든. 지혜. 아까 그 지혜지요. 맞다 그건 이 봤다 내 봤다 하잖아요. 예, 그렇듯이 예, 그런 것이 이제 농담 같지만은 이제 마쳐야 되나?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꾸 이야기가 나오려 한다고 저는. 오늘 법문 농사는 처음부터 걸렀다. 처음부터 법문 농사는 걸렸으니까 자꾸 나오려고 한 게 하나만 더 합시다. 그래서 저게 백화 호랑이가 있거든. 호랑이가 기는 백화가 있는데 수자 둘이가 저거 니 몰고 나오겠나 하거든. 백화 호랑이를
이 몰고 나오겠나 하거든. 몰고 나오겠다 했거든. 그러면 뭐라 내 말에 이렇게 하거든. 묶어라 이렇게 하거든. 묶어라. 묶어라. 묶으면 내가 뭐라 낸다. 몰고 나온다 이렇게 하거든. 그게 벽화를 내 몰고 나온다고 큰 소리 쳤거든. 어떻게 몰고 나와 벽화를. 묶어라 이렇게 하거든. 저놈을 묶어라. 묶으면 내가 뭐라 하니.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지만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갑자기 어떤 일을 당했거나 할 때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그런 일이 있고 큰 일이라도 그런 일이 있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일이 있거든. 스님들처럼 집에 가서 오늘 저녁부터라도 염불을 열심히 하고 참선을 열심히 하면은 집안일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지혜가 나온다 이거래요. 알겠지요? 네. 원효신님께서 공지객식이 위기장호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밥을 먹고 배를 불리는 것은 다 아는 거라. 배고프면 음식을 먹으면 배부른다 하는 거 다 알거든. 그래서 배고프면 먹을 거 다 찾는 거라. 식이나 안 식이나 배고프면 먹어야 된다는 걸 다 안다 이거라. 그러나 부지 학법이 개치심이라. 법을 부처님 법을 잘 배워가지고 어리석은 마음을 곤치려고 요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모르는 거라. 그래서 배고프면 밥 먹을 줄은 아는데 법을 배워가지고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을 모른다. 그렇게 이제 원효신님께서는 한탄 아닌 한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요? 여러분들은 법을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 알지 못합니까? 알겠습니까? 대선은 다 같은